100만번의 피점프, 오늘은 86번째 시간입니다. 제주도에는 매력적인 부속섬이 많은데요. 오늘은 어디선가 날아온 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비양도에 나와 있습니다. 1000년 전 제주도에는 99개의 봉우리밖에 없어서 100봉을 채우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국 쪽에서 한 개의 봉우리가 제주도를 향해 날아오고 있었는데, 한림 앞바다에 이르렀을 때 한 여인이 가만히 보고 있으면 마을과 부딪힐 것 같아 멈추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봉우리가 지금의 위치에 떨어져 비양도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날아온 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비양도, 그리고 100개의 봉우리를 채우는 이야기는 쉼없이 달려온 햇빛점프의 100회 특집을 향한 염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햇빛점프 시작하겠습니다. 100만번의 해피점프, 오늘은 86번째 도전이었습니다. 오늘의 해피점프는 제주도에 있는 비양도에서 함께 있는데요. 이 섬의 정상에 오르면 멋진 바다 경치와 함께 멀리 한라산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비가 많이 내려서 멀리 한라산의 경치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던 한적하고 조용한 섬이기도 하는데요. 최근에는 혼자서 여행하는 모랭둑이 즐겨 찾는 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콩밥이나 혼술중과 같은 1인 문화가 이제는 낯설지 않은 세상이 되었는데요. 혼자 떠나는 여행은 우리에게 복잡한 생활에서 벗어나 나만의 시간을 즐기며 잃어버린 나, 그리고 내가 가진 능력과 열정을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되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의 빅점프 마치겠습니다.